어떻게 이토록 굉장한 순간에 때마침 셔터를 누를 수 있었나요? 찰나의 거장이라 불리는 사진작가 앙리카르티 브레송에게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다립니다. 그 순간이 내 앞에 펼쳐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로는 나를 지우기도 합니다. 숲속에 들어가 동물을 찍을 때 나는 나를 잊습니다. 내가 숲이 되고 나무가 되고 강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자연에 녹아들면 동물들은 편안하게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 됩니다. 나는 그저 그런 순간에 셔터를 누를 뿐입니다. 때로는 배경이 되어주는 것, 기다리는 것, 사랑을 닮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하인리히 쉬프의 첼로,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립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베토벤의 로망스 2번 작품 50입니다. 안네 소피 모터의 바이올린, 쿠르트 마주어가 주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로망스 2번 작품 50, 안네 소피무터의 바이올린, 크루트 마주오가 주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영국 민요 마보니 레드 보내드립니다. 캐서린 페리어의 음성, 필리스 슈퍼의 피아노입니다.
노래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영국 민요 마 보니 레드, 캐서린 페리어의 음성, 필립 슈퍼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아일랜드 민요 데니 보이였습니다. 테너 스튜어트 버로우스의 노래, 존 콘스터블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입니다. 프란치 바우어 토이슬이 지휘하는 빈 폭스 오페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이었습니다. 프란츠 바우어 토이슬이 주의하는 빈폭스 오페른 오케스터의 연주였습니다. 세실 셔미나드의 아라베스크 작품 60일입니다. 피터 제이콥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셔미나드의 아라베스크 작품 60일, 피터 제이콥스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고명재 시인의 사랑 하나 믿고입니다. 시와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만나봅니다. 어느덧 당신의 밤과 음악의 마지막 원고입니다. 꿈만 같아요. 지나온 시간이 축복 같습니다. 긴 시간 귀를 기울여주신 분들의 귀를 상상해봅니다. 솜털이 보여요. 물렁물렁한 귀가 보여요. 부처님처럼 널따란 귓불도 떠오르고요. 토끼처럼 쫑긋한 귓바퀴도 떠올라요. 사람의 귀는 참으로 아름답지 않나요? 옷걸이의 끝 같고 꽈배기 반죽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귀는 물음표처럼 생겼습니다. 물음표라니 우연치곤 참 신비하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물음표 같은 귀를 들고서 타인의 목소리에 감흥합니다. 왜 울고 있니? 무슨 노래를 불렀던 거니? 왜 목소리가 떨리니? 어디 아프니? 그렇게 왼쪽 오른쪽 물음표를 하나씩 들고서 우리는 타인에게 귀와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들을 때 시가 됩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작은 노래를, 물음과 의문을, 집과 파도를 궁금해하며 들어준 이가 당신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뒷모습을 잘 정돈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이 결코 단절이 아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시를 한 편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등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시를 썼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름다운 기억이 있나요? 처음 솜사탕을 혀 위에 올려놓던 순간, 혹은 연인과 눈 쌓인 길을 걷던 그날의 발목. 우리는 그런 순정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끝이 납니다. 덧없이 흐르고 덧없이 아픈 채 강물처럼 우리는 그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저에게도 그런 궁극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억은 이미 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의 제목을 등이라고 썼습니다. 뒤를 표상하는 것, 뒤편을 계속 가늠케 하는 것, 혹은 등불처럼 내 안에 자꾸 켜두고 싶은 것. 생각해보면 등은 참 이상한 부위입니다. 대학에 다닐 때 시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해요. 시는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에 있어요. 어떤 이의 등과 어깨를 상상해봐요. 뒷목과 귓등, 침묵과 그림자, 묵직한 뒷모습. 시는 그렇게 등에 자리 잡고 있어요. 시는 존재 뒤편을 헤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일까요? 김소연 시인은 한 글자 사전이라는 책에서 등이라는 낱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등. 동물은 평화롭고 생선은 푸르며 사람은 애초롭다.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강렬한 빛과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등에는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요. 쉽게 드러나진 않지만 천천히 쌓여서 한 사람의 전체를 이루는 겁니다. 제게도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타던 장면입니다. 저는 그때 엄마 뒤에 조용히 앉아서 풍경이 옆으로 흐르는 걸 보았는데요. 발끝에 무언가가 자꾸 닿는 것입니다. 내려다보니 성글게 자란 유채꽃들이 발끝을 톡톡 두드리며 스치는 거였어요. 여전히 저는 왜 그 장면이 아름다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이 장면이 사랑입니다. 어린 와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샛노란 유채꽃이 발끝에 울림을 가져다 준다는 것, 엄마의 등이 눈앞에 가득하다는 것, 엄마의 숨소리가 쌕쌕 뒤로 들린다는 것, 푸르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깊고 고요한 안온함 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 젊고 찬란한 여자는 나이를 먹습니다. 아주 지독한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는 살이 쏙 빠져서 삶을 넘나듭니다. 그런 미래가 이 둘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함께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저는요, 사실 이 시를 쓰고 있을 때 괜찮다라는 말을 그저 쓰고 싶었어요. 그런 끔찍한 미래가 곧 다가온다고 해도 이 둘이라면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눈앞에 사랑의 등이 존재한다면, 그 등을 믿고 함께 나아간다면 뒷모습은 결단코 끝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는 그렇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빛과 슬픔을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요. 마지막 인사는 시인이니까 시인답게 시로 인사드립니다. 어떻게든 닥쳐오는 고통 앞에서 우리 당당하게 걸어가요. 함께 자전거 타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요. 제 작은 시 등을 읽어드립니다. 등. 내가 모는 자전거 뒤에 비스듬히 앉아서 구두코를 스치는 유채꽃들을 보는 것, 아름다운 수동성, 옆으로 흐르는 작은 풀꽃과 톱니와 자갈의 강물. 너는 뒤에 앉은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숨을 쌕쌕거리며 은빛 페달을 밟고, 나는 너의 따스한 배에 손을 얹고서 왼편의 풍경 속으로 나아간 것인데, 곧 청보리가 돌길에 번질 듯 하겠지. 여름은 셔츠를 뚫고 땀을 연그러 우리는 가난해지겠지. 너의 고운 척추 밑에선 설탕 밟는 소리가 나겠지. 나는 너의 등에 귀를 대고서 일본식 소책자라도 읽는 것처럼 왼편의 풍경이 오른쪽 어깨로 넘어가는 걸 가만히 시켜만 보는 것인데, 언젠가 집 앞에 배롱나무가 행주처럼 비틀려 꽃을 뱉을 것이다. 마른 팔을 붙잡고 땅을 헤엄치리라. 귀를 잃으리라. 너는 숨을 쌕쌕거리고 나는 너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사랑한다 말하고 너는 메말라가고. 그래도 괜찮다. 지금은 페달을 밟으며 나아가는 느낌 속에 우리가 있기에 발끝을 툭툭 치는 유채꽃 머리, 미지는 그렇게 조용히 몸을 두드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눈앞이 선한 등으로 가득했다.
고명지 시인의 사랑 하나 믿고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시와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만나봤고요. 함께 들으신 음악은 지그먼트 그로브의 하모니카 연주로 아리아, 그리고 데이비드 란치의 피아노 연주로 Return to the Heart 보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연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글과 함께 긴 편지 같은 후기를 적어서 보내셨습니다. 20주차라는 시간, 아름다운 터널을 지나온 기분이 들어요. 무궁화에서 태풍, 빵집, 사투리를 지나 사람의 등까지 이야기를 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셨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 안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글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께 겨울밤에 호떡이나 국화빵처럼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아요. 목소리와 음악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 타인의 가슴에 무한한 꽃을 남기는구나.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며 원고들을 썼습니다. 다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인사를 건네고 싶어요. 오직 사랑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군요. 긴 시간 고맙습니다. 요즘 고명지 시인은 문학계의 아이돌이라 불릴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20주 동안 속 깊고 다정한 원고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인의 앞날에도 밝은 것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글로리홀, 입술을 열면, 호시절, 장송행진곡 등의 시집을 냈고, 아무튼 스웨터, 어른이라는 뜻밖의 일,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 등의 산문집을 낸 김현 시인과 함께합니다. 리얼 슈트라우스의 로망스 이어드립니다. 장기안 꾀라스의 첼로, 프랑스와 자벨 로스가 주의하는 그리체네 히 오케스트라 쾰른입니다.
리하르트 트라우스의 로망스, 장귀안 게라스의 첼로, 프랑스와 자벨 로스가 지휘하는 규리체니 히 오케스트라 쾰른의 연주였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전하는 사랑의 인사 KBS 클래식 FM입니다.
파질사이의 파가니니 재즈 작품 OC 파질사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알베니스의 아스트리아스입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입니다.
기타가 있는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알베니스의 아스트리아스 전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였고요. 로드리고의 마드리갈 협주곡 중에서 아리에타, 안단테 노스텔지코, 나르시소 에페스의 기타, 가르시아 나바로가 주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생상스의 소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입니다.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바실리 페트렌코가 주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니콜라 베네데트의 바이올린, 바슬리 페트렌코가 주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시간,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코렐리의 소나타 D장조 중에서 1악장 안단테, 앨리슨 발썸의 트럼펫, 파블로 베지노시오기 주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이었습니다. 그라치올리의 아다지오 A단조 이어드립니다. 엔리코 마이나르디의 첼로, 미하엘 라우하이젠의 피아노입니다.
라치올리의 아다지오 에이단초, 에니코 마이나르디의 첼로, 미하엘 라우하이젠의 피아노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슈베르트의 환상곡 F단초 도이치번호 940입니다. 요스반 이메르셀과 클레어 슈발리에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Thank you.
슈베르트의 환상곡 F단조 도이치모노 940, 유스반 이메르셀과 클레어 슈발리에의 포르테피아노 연주로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금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서정엽, 작가 정연주,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